여기는 균이 먹을 게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균이 들어가면은 바로 확 곪아버립니다. 반나절 만에 확 아파져요. 네, 안녕하세요. 오천성형외과 양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성종양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저한테 진료 보시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몸에 이런 게 생겼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참 찾아다니다가 오셨다. 아니면은 다른 병원을 갔더니 이거는 뭐 굳이 뭐 수술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해서 치료가 늦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우리 몸에 생기는 혹을 좀 유식하게 얘기해 가지고 종양이라고 합니다. 종양은 크게 악성과 양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악성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암이에요. 암은 뭐 대학병원에 가서 뭐 수술 또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좀 복잡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외에 거의 뭐90% 이상을 차지하는 양성 종양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양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서든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피부, 피하 지방, 근육, 뼈, 내부 장기 어디에나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정상 세포가 좀뭐 유전자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상보다 과도하게 자란 상태를 종양이라고 합니다. 지방이 과도하게 자라면 지방종, 아니면 근육에 있는 근육세포가 과도하게 자라서 혹이 된 거를 근종,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오늘은 가장 흔한 양성종양인 피진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성종양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종양인 표피낭종을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표피낭종의 이제 낭이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 안에 이제 주머니가 생기는 건데, 그 주머니의 기원이 피부에서 왔다고 해서 표피낭종이라고 하고,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피부 세포 자체가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생기는 주머니도 있고, 뭐 우리가 다쳤을 때 아니면 수술했을 때 외상 때문에 피부 세포가 이 안쪽으로 함입되면서 존재하고 있다가 여기서 주머니를 만드는 그런 낭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비슷한, 조직학적으로 비슷한 주머니가 있고 이 안에 때나 각질이 차게 되죠. 그림처럼 밖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물을 짜거나 하면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왔는데 뭐, 이거 짜면은 작아지는데 계속 차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게 되고, 내용물만 밖으로 짜내는 거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요 주머니 자체를 싹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염증이 없을 때는 비교적 이제 종양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절개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할수 있고, 흉터도 많이 남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을 때는 큰 문제 없이 다 진행되고, 환자분들도 뭐, 흉터도 별로 안 남았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만족하고 집에 가시는데, 문제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예요.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 짜서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무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이제 균이 존재하고 있는데 피부에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이 균이 이쪽으로 침투를 못하다가 몸이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전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아니면 손으로 긁다가 상처가 생기면서 균이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짜다가 터지면서 균이 침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여기는 균이 먹을 게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균이 들어가면은 바로 확 곪아버립니다. 곪는다는 게뭐 2, 3일, 3, 4일 동안 진행되는 게 아니라 반나절 만에 확 아파져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어제 좀 친구들하고 과음을 했고 오늘 일어났더니 아침에 조금 막 간질간질 하다가 점심 먹을 때 되니까 갑자기 아픕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균이 딱 자라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확 곪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면서 이 막이 흐물흐물해져요. 터집니다. 고름이 이렇게 밖으로 새어나가요. 그럼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어제까지 아니면 며칠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두 배, 세 배로 커졌어요. 그거는 이 낭종이 커지는 게 아니고 고름이 생기고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면 부어요. 그래서 원래 요만했는데 이만하게 만져지는 거죠.
보통 이제 여름에 이런 시기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많이들 오십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주머니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수술할 때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한다 해도 녹은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고름이에요. 고름을 아무리 깨끗하게 짜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고름 옆에 있는 염증 조직을 긁어낸다 해도 100% 깨끗하게 제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이제 남은 염증은 항생제가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아무리 약을 잘 먹고 해도 염증이 다시 재발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봉합을 했는데 봉합한 틈으로 이제 고름이 이제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재수술도 필요하고 깨끗하게 수술하면 금방 끝나는 거를 이렇게 고생을 해서 수술하고 결과도 안 좋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나나 아니면 내 주위에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꼭 미루지 마시고 아니면 집에서 막 짜지 마시고 병원 와서 꼭 질려보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아요. 염증이 생겼을 때 뭐 무조건 수술을 하냐 그런 건 아니고 아주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반나절 만에 제가 염증이 확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뭐 운이 좋게 오늘 아침에 약간 이상해서 뭐 출근하다가 병원 옆에 있어서 오신 경우에는 아직 속에서 막 고름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가지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최대한 만들어서 수술을 해요. 그래야지 결과도 좋고 뭐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진행돼서 오기 때문에 진행된 낭종도 중기와 말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기 쉽게 말해서 낭종 조직이 아직은 살아있고 고름만 좀 찬 상태는 그나마 낭종을 좀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고름이 찬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은 응급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이후에 말씀드릴 말기 염증성 낭종보다는 재발 가능성이 약간 적습니다. 말기라는 거는 거의 완전히 속에가 떡져서 완전히 그 염증 조직이랑 고름이랑 하나가 돼가지고 낭종도 완전 녹아서 없어져 있고 그런 상태로 오면은 그 속에도 안 좋지만 항상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아 이렇게 오면은 이제 수술하기 힘들다 하는 게 피하조 지방이나 그런 것도 녹지만은 피부도 같이 녹아요. 그렇게 되면 피부가 엄청 얇아지면은 우리가 나중에 수술을 하고 봉합하기도 힘들고 봉합해놔도 혈액순환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괴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흉터가 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일단 염증이 생기기 전에 낭종을 제거하러 오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아 병원 가기 싫어서 미루다가도 혹시라도 이제 아침에 좀 이상하다 하면은 그때 좀 바로 병원을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오찬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